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하실 주제는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입니다. 넌 어때? 김재윤입니다. 제가 넌 어때를 붙인 이유가 교수님께서 항상 촛불 배정규를 붙이시는데 저도 앞에 뭔가 붙여야 될것 같은데 뭘 붙일까 하다가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제 닉네임을 붙여봤습니다. 저도 촛불, 뭐 그런 좀 숭고하고 좀 거룩한 그런 호를 붙이고 싶은데 아직은 생각나지 않고 또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어떤 삶의 목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병의 진행 과정을 시기에 따라서 이제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구기는 병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이제 예고하는 시기. 그때 이제 다양한 감각 경험의 변화라던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나타나고, 그리고 활성기는, 조현병이면은 주요 증상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1개월 동안 아주 상당 기간 나타나는 거. 그걸 활성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활성기가 지나가고 나면 회복기. 영어로는 리커버리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요 시기에는 뭐 잔류기와 관해기로 나눌 수 있어요. 관해기는, 먼저 관해기 같은 경우에는, 병의 증상이 하나도 없어진 경우, 완전히 사라진 경우를 이제 관해기라고 하는데, 잔류기는 그 사이에 이제 과도기 단계라고 할수 있고, 또, 증상이 가라앉았지만, 일부는 남아있는 그런 시기를 잔류기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증상의 겉과 속을 연기와 불에 비유한 그림입니다. 여기 지금 밑에 보면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죠. 타오르고 있고, 이제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비유하기를 이 피어오르는 이 연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망상이라던가 환청이라던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증상을 이 연기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망상과 환청과 그리고 다양한 그런 증상들을 봤을 때, 아, 연기가 지금 피어오르니까 불이 났구나. 불을 꺼야 되는구나. 1차적으로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단지 눈앞에 연기만 보고 우리는 이제 화들짝 놀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 증상은 연기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증상의 밑바닥에 있는 그런 실제의 문제들,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망상, 환청, 기타 등등의 증상은 우리 당사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삶에서의 적응하고자 하는 그 노력으로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스스로는 가진 노력을 다해도 현실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현실을 벗어나서 이제 상상과 공상의 방법을 동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증상이 생기게 된 삶의 바탕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요. 단지 우리가 이 환청, 망상이라고 하는 이 증상을 없애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삶에서의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외부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 당사자 내면에 있는 내면의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제거해 줘야 되고, 또, 제거해 주기 위해서는
외부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당사자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하게 해주고, 또, 하기 힘들어 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거는 안 하게 해주고,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해주는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면의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그런 부정적인 기억들이 계속 살아서 이걸 침습적 반추라고 하는데, 본인이 원치 않아도 이게 침투적으로 계속 생각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자기 노출을 잘할수 있도록 가족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은 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지지해 주어야 되고, 또, 가족들이 이 부분이 힘든 경우에는 심리 상담을 필수적으로 받게 해서 이 내면적인 그런 어려움을 노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도 같은 설명인데요. 대처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데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보통은 대인관계에서의 그런 어려움이 시발점일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의 대처 기술을 강화시켜 주고 또 주변에서 또 사회적인 지지를 해주어야 되고 특히 가족들이 당사자의 1차적인 지지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증상이 경감되고 나면은 회복기에 미해결 과제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이게 이제 증상에 가려서 흔히 관가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증상만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게 망상, 환청, 얘가 보이고 있는 그런 정신병적인 증상,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그런 증상들을 없애는데 이제 우리가 급급하기 바쁜데 그런 증상을 보일 때는 반드시 삶에서의 미해결 과제가 있다. 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증상을 없애는 것보다는 오히려 삶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약 먹고 증상을 가라앉힌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시 또이 증상이 올라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발병 이전에 우리 당사자들이 겪는 스트레스 요인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발병 이전에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사회적인 스트레스.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조직화된 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전에 듣기로는 두 사람만 모여도 이 사회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스트레스는 다시 말하면, 대인관계에서의 그런 스트레스라고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갈등이 보통 이제 발병 이전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발병이 되고 나면은 발병 이후에도 더 추가가 되는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약물 부작용입니다. 병 때문에 이제 힘들어서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었더니 막 근육이 뻣뻣해진다던가 소화가 안 되고 막 살이 찌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약물로 인한 그런 부작용 문제도 우리 당사자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요.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 침해, 특히 이제 부모님들께서 약을 먹이기 위해서 강제로 잡아다가 119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강제로 붙잡고 강제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인 편견에 따른 피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잘 회복되기 위해서 이제 정보를 찾다 보면은 유튜브도 그렇고 신문이나 뉴스도 그렇고 이 병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을 가진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뉴스에서는 조현병과 관련해서는 거의 뭐 사건 사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면은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른데 왜 내가
조현병이야? 조현병은 원래 저런 건가? 하고 심하게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붕괴, 심리적 붕괴. 이 병이 시작이 되면은, 이 병의 증상이 가라앉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병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학교에 다니던 그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이 직장을 갑자기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제가 이전에 상담을 했던 그 내담자 한 분은 이제 조울증으로 조증 증상이 뜨는 바람에 조증 증상이 와서 새벽 3시, 4시에 이제 그분이 이제 학교 교사셨는데 그 학부모들한테 쭉막 전화를 다 돌린 거예요. 전화를 돌려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뭐 자기는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얘가 커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려면은 뭐 어떤 거를 도와주셔야 되고 또 학교 생활은 어떻고 이런 막 진로 상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 전체의 학생들 부모님들한테 다 전화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다가 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게 뭔가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막 교무실 교감 선생님한테 막 전화가 들어가서 학교에서 망신을 당하고 이제 그러신 일이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이제 직장을 그만둔 거는 아니에요. 그게 뭐 퇴사의 이유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증상 때문에 학교, 사회생활에서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사회생활에서의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은둔하고 고립되는 생활이 이어지다 보면은 그런 자존감 손상 문제부터 그런 심리적인 붕괴가 초래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사자와 가족이 생각하는 발병의 원인은 부분적으로 모두 다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애가 군대에 가서 그렇게 됐다. 우리 애가 유학 가서 그렇게 됐다. 우리 애가 멀쩡했었는데 회사를 잘못 들어가서 사람들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 그런 가족들이 생각하는 발병의 원인들이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구기 증상과 활성기 증상의 관계, 그리고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에 대한 촛불 배정규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가족과 전문가는 활성기 증상이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전구기의 스트레스 상황 및 전구기 증상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구기 때는 아 그냥 우리 애가 좀 우울한가 보다, 예민한가 보다, 좀 사춘기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던 문제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활성기 증상은 워낙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증상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전구기 증상은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적응 곤란과 그에 대한 개인의 대처 전략이다. 활성기 증상 또한 스트레스 증상에 따른 적응 곤란과 유기체의 대처 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증상은, 그 당사자들이 어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자기 나름의 그런 전략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전구기의 문제는 회복기에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당사자로서는 활성기 증상의 완화보다 미해결 과제의 해결이 더욱 절실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활성기 증상은 약을 먹고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을 먹고 가라앉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전구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이 활성기 증상이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불씨라고 보면 되죠. 아까 불과 연기에 비유해서 불씨가 남아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연기가 피어오를 수 있는 그런 원리와 같습니다. 네 번째,
미해결 과제는 흔히는 대인관계 불편감, 대인관계 어려움이다. 특히 대인관계에서의 비주장성의 문제가 핵심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제가 사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 PPT를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딱 거기에 맞는 그런 이제 상담이 의뢰가 됐는데 그저께 했던 상담이고, 그리고 상담을 마치고 나서 아, 이 주제하고 연결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분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이 문제가 우리 가족들이 이 전국의 미해결 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은 사례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 분께서 흔쾌히 아,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다 이야기를 해도 된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영국이라는 그 나라도 사실은 안 쓰려고 했었어요. 안 쓰려고 했는데 약생이 그래도 영국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영국도 그대로 옮겼고 또 증상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세하게는 옮기지 않았어요. 그냥 대략적인 것만 옮기는 걸로 했습니다. 매우 매우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겪었던 그리고 지금 현재의 어려움이 지금 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오픈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 읽어드리겠습니다. 20대 중반의 여성이고요. 그리고 첫 발병은 2년 전 영국 유학 중에 발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지금에 와서는 이제 촉발 자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지 학생들에게 본인이 왕따를 당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생각해서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라고 대인관계에서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난 증상이 이제 심하게 환청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애들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하는 소리, 그리고 또 망상도 있었고요. 또 굉장히 불안도가 높았고, 하루에 4시간 이상을 못 자는 그런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장기간의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윗집에서 한국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위층 사람들이 녹음을 해서 영국에 있는 그 나를 왕따시켰던 그 애들하고 연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집에서조차도 나는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안 하고 지나치게 조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 아이들이 영어로 욕하는 소리가 계속 귀에 들리고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증상이 생겼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약물 치료가 시작되고 이걸 하나의 회복 과정으로 본다면 초반에는 약을 굉장히 세게 써서 그런지 이건 이제 본인의 말이에요. 저의 해석이 아니라 초반에는 약을 세게 먹어서 그런지 그런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근데 약을 줄이고 나니까 조금씩 과거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요 말에서 요 약의 기능이 증상을 눌러주기는 하지만 그 과거의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았던 그런 문제까지는 해결해 줄수 없다는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 여자분은 이전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약을 먹으니까 머리가 둔해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고, 뭔가 자기 인지 기능이 많이 퇴화가 된것 같고, 또 자료를 찾아봐도 뭐 인지 기능이 뭐 망가진다, 이런 자료들을 보고 겁이 나니까, 주로 손을 많이 움직이고, 뇌를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술학원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또 천에다가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 그런 이제 손을 쓰는 작업을 했고 또 엄마하고 같이 이마트에 가가지고 아이클레이
클레이를 사다가 아이클레이로 이렇게 뭉쳐서 뭔가를 또 만들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본인이 회복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외국으로 갔기 때문에 학력이 이제 고졸이기 때문에, 2년 동안,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였던지 아니면 저기 방송통신대학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년제 대학 그 학위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많이 울었다고 해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울면서 공부할 때가 많았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울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화가 나서 울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는 영국에서의 그런 왕따 당했던 그런 기억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이전에, 영국에 가기 전에, 학창 시절에 부모님과의 갈등이 떠올라서 화가 나서 공부를 하다가 멈춰서 울고, 또다시 울고, 울면서 다시 공부하고, 그러고는 이제 독서실에서 집에 돌아와서 엄마 아빠한테 막 화를 내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던 이유는 아빠가 내게 실패자라고 했던 거, 그리고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고3 때 처음으로 학원 땡땡이를 쳐봤었는데, 그날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제 따귀를 때린 거죠. 이제 그게 본인한테는 엄청나게 상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기억들 등등등, 이 화가 난 것이 이세 가지가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은 그런 부정적인 기억들이 떠올라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는 자주 싸우셨고, 아빠랑 나는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 아빠가 내게 폭언을 하는 걸 엄마는 안 믿었다.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구에게 얘기하기도 창피했다.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한데,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기도 창피하고, 또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혼자만 끙끙 속을 앓은 거죠. 그러니까 가정 문제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 가서 의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많이 울었고, 항상 베갯머리 밑에 눈물 자국이 항상 있었는데, 엄마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젖어 있냐라고 보면은, 물어보시면, 아, 그냥 침 흘린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 우울증인 것 같다고 엄마에게 얘기를 하자, 엄마가 이제 데리고 병원에 가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원래 고3이라서 그렇다, 고3들은 다 그렇다, 라고 하셨고, 그 후로부터는 엄마에게 힘들다라고 말을 해도 엄마가 네가 고3이라서 그런 거다, 라고 이제 이 문제를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로웠고, 그래서 그때 소설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설책을 읽으면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견디기가 힘든데, 소설만 읽으면 소설 안은 너무너무 따뜻하고, 그래서 소설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 매달려서 또 공부는 안 하고, 또 공부를 안 하니까 또 부모님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그런 상황이 악순환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발병을 한 이후에, 발병 후에 부모님이 반성을 많이 하셨다. 내가 청소년기에 방황할 때 그때 폭언을 해서 안 좋게 악화시켰구나.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때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얘를 나무라고 탓하는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키웠구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조현병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발병 후에는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도, 아, 내가 청소년기에 부모님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나무라고, 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부모님에게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두분다 사과는 제대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안 풀어진다.
엄마도 내게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너한테 당시에 너무 많이 매달렸다. 부모가 자식을 지켜줘야 되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아빠도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뭐 그런 사과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안 풀리고 오히려 엄마 아빠가 과거에 화내던 모습만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한번 화내고 화내고 나면은 화가 풀릴 줄 알았는데 한번 갖고는 분이 안 풀어져가지고 또 화내고 또 화내고, 또 그때마다 부모님은 다시 사과하고 다시 사과하고 그렇게 수없이 반복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좀 괜찮아지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분이 참 제가 기특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 예쁘고 기특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발병을 하고 자기 병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특히 이제 부모님께서 배정규 교수님 유튜브를 보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셔서, 이제 또 엄마가 공부를 할때 이제 옆에서 듣기도 하고, 또 그런데 본인의 발병의 원인을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하다는 거는 아빠 쪽에 기인을 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빠 자체가 엄청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인데 한번 삐지면 엄청 오래 가신대요. 엄청 오래 가신데 내가 그 아빠의 예민함을 닮은 것 같다. 사람이 예민할수록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내가 취약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좀더 이렇게 탐색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청소년기에 그 부모님과의 스트레스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부족했다. 내가 그때는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었다 라고 해서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바람에 내가 조현병이 발병을 했다 라고 이제 복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질문을 했더니,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간다면 본인은 공부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 마음을 표출을 할것 같다. 표출을 못해서 본인은 병이 난것 같다. 그때는 소리도 내지 않고 꾸역꾸역 삼키는 그런 울음을 울었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내 불편한 그런 감정들, 내 마음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하기를, 조현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본인은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빠가 달라지셨다. 원래 아빠는 가족에게 무관심하고 혼자서 인상 쓰고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거의 혼자 노는 스타일이셨는데, 본인이 아프고 나니까 아빠가 가정적으로 바뀌신 거예요. 아, 이제 이 문제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정말 아버님 입장에서는 바닥을 치셨을 것 같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보통 바뀌는 시점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라고 깨닫고 정말 대우각성을 하시고 그럴 때 이제 아버님들의 보통 태도가 바뀌시는데, 아버님도 그렇고 부모님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시는데, 이분께서도 평생 미안하다고 사과를 안 하시던 분이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어머님하고 요 여성분은 이제 기독교 신앙이 있으신 분인데, 아버님은 기독교 신앙이 없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발병을 하고 처음으로 교회를 가셨고, 그때부터 아빠가 굉장히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현병이 걸리고 나서야 가족 간에 속깊은 대화를 할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조현병 걸린 것이 오히려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정리를 해주신 게, 조현병 발병에 대해서는 영국에서의 그 왕따 경험, 현지 학생들과의 그 관계에서의 그 어려움이 동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은 부모님과의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긴장 상태로 살아왔어요. 영국 생활이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내가 조현병에 발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영국으로 유학 가지 않았고 한국에 있어서도 발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에 대한 생각을 저는 꼭 들어보는데 회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데 회복에 대한 이분의 생각은 내가 행복한 기억을 많이 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기억이 없으면 괴로운 기억이 점점 올라오는데 행복한 기억이 많으면 괴로운 기억이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이분의 현재의 삶에서의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강아지를 볼 때, 키우는 강아지를 이렇게 볼 때, 그리고 밤에 나갔을 때,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행복한 건 아니지만 행복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적인 부분은 거의 다 돌아온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행복감의 측면에서는 100점 만점에 0.5점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자, 이제 이번 시간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연기에 대한 이 촛불 배정규 선생님의 그림을 보면 환청과 망상은 연기에 불과하다라고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가 나면은 반드시 밑에는 불이 있고 이 불난 것을 끄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데 우리는 이 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증상에 가려서 흔히 간과하지만 삶에서의 미해결 과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불이 나면 불을 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해결 과제라는 것은 흔히는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또 대인관계가 관계 문제가 문제를 핵심으로 봅니다. 대인관계의 불편감,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정리를 할수 있고요. 특히 대인관계에서의 비주장성의 문제를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회피하는 이러한 우리 당사자들을 어떻게 자기 주장을 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숙제로 남아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삶에서의 스트레스와 대처 기술의 부족으로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자기 주장을 잘할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지난주 우리가 줌 모임에서 정서 인식 명확성 이런 이제 질문이 이런 관련된 질문이 나와서 정서인식 명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좀 논문을 찾아서 읽어드리고 했었는데, 자기가 자기 감정을 잘 인식을 해야 되고, 무엇이 어렵고 어떤 게 스트레스가 되고 또 이것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심리 상담도 필요하고 또, 처음에 우리 당사자들이 자기 주장을 못 하다가 자기 주장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못하던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거칠고 서툰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얘가 욕을 한다, 소리를 지른다, 이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속지 마시고, 아, 얘가 지금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당사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힘이 약할 때는 부모가 보호해줄 수도 있어야 한다.
위로해주고, 잘해주고, 공감해주고,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을 보호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인,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증상을 없애는 것보다 삶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좋으네요. 그리고 오늘의 예가 엄청 좋은 예네요. 그 댓글창에 올라왔는 거글 하나를 읽어드리자면, 그래도 부모님이 제대로 사과를 하시니 참 멋지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워낙 올드 세대라 저희 형제는 물론 친인척에도 사과하는 것 평생 못 봤습니다. 요즘은 가끔 어머니께 그때 어머니께서 형에게 너무하셨어요. 이리 지적 갈굼 발언합니다. 사실 어릴 적에 저는 어머니께 혼난 적 거의 없고 형만 수시로 혼났거든요. 뭐 저는 사과받으면 나쁠 것은 없지만 안 받아도 저희 인생의 향방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아무래도 괜찮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 글이 올라왔고요. 그래, 뭐 오늘 이 강의는 뭐 거의 지금 그 보충할 게 없을 만큼 강의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다. 결국 우리는 이제 제가 잠깐 그냥 보충할 게 없지만 잠깐 그래도 보충을 하자면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이병이 전구기, 그리고 활성기, 그리고 회복기, 요렇게 이제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다들 이 병에 놀래서 깜짝 놀래서 하는 거는 활성기 때, 이제 활성기 증상이 나타나니까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이 증상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막 애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회복기 때 되게 되면은 이 증상 없애는 거에 다들 이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여기에도 있지만 그 회복기에 증상이 좀 남아 있는 시기를 우리가 이제 잔류기라 하고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면 그때 우리 그걸 관핵이라고 하는데 이제 너무 이 회복기에 유의해야 될 점이 증상을 깔끔하게 없애시려고까지는 할 필요 없다는 게 잔류기 정도로 충분하다. 너무 증상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만들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병과 삶을 동시에 봐줘야 된다. 병 치료에만 너무 전념하면 안 된다. 병 치료를 해야 되지만 또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 이야기인데 증상이 있다 해서 증상을 너무 없애는 데 초점을 두다가 보면 아무래도 약을 세게 쓸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이것저것 행동에 제약을 많이 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그게 스스로에게 뭐 크게 힘들지 않을 정도로, 또 다른 사람에게 크게 피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기가 일하고 친구 관계를 맺고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크게 어떤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되면은 있더라도 별거 아니다 하고, 내버려 두고, 내버려 두는 게 낫다. 그러면서 이제 삶에서의 과제에 집중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제 증상이 좀 가라앉고 나면, 그러니까 증상이 막 심할 때는 다들 증상 문제 때문에 이제 망상이든 환청이든 또는 뭐 와해된 언어, 와해된 사고 또는 음성 증상 아니면 조증 증상, 우울증 증상 이런 것 때문에 그거 하지만 이 증상이 이제 회복기에 가서 좀 가라앉고 나면 이제 그걸로 된 거냐? 그게 아니고 증상이 가라앉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강의에서도 그랬지만 했던 이야기가 상당수 당사자와 가족들이 증상만 가라앉으면 아, 이제 병이 나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울증.
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 양극성 장애는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변화하는 것처럼 양극성 장애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름, 조증은 한여름에 해당되는 거고, 기온이 막 올라가고 하는 한여름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울증은 한겨울에 해당되는 거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극성 장애는 치료를 물론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치료를 안 받고 가만히 내버려 놔놔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조증이 떠서 난리를 치다가도 그 나중에 쑥 가라앉고 또 엄청나게 우울에 들어가서 나죽겠다고 쑥 뻗었다고 했다가도 나중에 다시 나오고. 그래서 반드시 봄이나 가을과 같이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요 여름에 이게 조금 더 폭이 줄어들고 겨울도 좀 줄어들고 짧아지고 해서 좀 수월해지죠. 봄, 가을이 길어지는 거죠. 이제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하면.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으면 그다음에 조증은 전혀 안 올라오고 우울증 전혀 안 내려가는 건가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제가 볼땐 치료받아도 어차피 시기적으로 따라 조증 올라오고 우울증도 와요. 내려가는 우울증도. 그런데 다만 그 정도가 아주 심하게 안 오고 가볍게 온다는 거죠. 가볍게 와도 남들보다는 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다뤄내는 노하우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아무튼 그런 건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봄, 가을에 해당하는 시기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럼 이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 이때가 사실은 중요한 때라는 데 거예요. 이때에 자기가 자기의 삶에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기다 하는 것이죠. 손 놓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아, 이제 나는 병다 나았다. 아무 문제 없다. 하고 있어 되는 게 아니라 미해결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기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전구기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사회생활을 하고 하는 데에서 뭔가 세상 살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뭐가 힘들어지고 할 때에 그러면서 이제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세상 살이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처음엔 불안이 올라오고 나름대로 대처하려고 해도 안 되면 그다음에 우울이 올라오고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래도 또안 되면 어떻게 되다가 나중에 결국 안 되면 활성기 증상이 터져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시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 역순으로 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활성기 증상이 터져 나왔는데 다시 이제 우울이 나오고 그리고 불안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되면은 불안까지도 거의 뭐 많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불안감 어찌됐건 처음에 시작되었던 이 문제 세상살이에서 뭔가가 잘 뜻대로 잘안 된다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 대인관계에서의 불편감,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제가 볼땐다 기본이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다.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 자,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는 흔히 대인관계 불평만, 대인관계 어려움인데, 특히 대인관계에서 비주장성의 문제가 핵심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우리 당사자들을 1급 수호조입니다. 이 친구들은 화목의 욕구가 강하고,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1급 수호종이다. 우리 사회가 불행히도 3급 수사회인데 이 당사자들은 맑은 물에서 살수 있는 1급 수호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당사자들이 한결같이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 우리 당사자들이 착하다. 어릴 때 착했다 하거든요. 그거 보면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하다, 착했다. 그런데 착하다는 게 뭐냐? 착하다는 게 제가 볼때 비주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꾹 다물고, 손해보는 일을 당해도 입꾹 다물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입꾹 다물고, 자기가 그냥 참고 양보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안에서 자곡자곡 쌓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기 주장을 안 하고 참고 이렇게 되면은 주변에서 잘 대해주면 좋은데 흔히 왕왕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들어가면 오히려 왕따를 당하게 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주장적인 게 대인관계에서 꾹꾹 참기만 하는 것, 침묵하기만 하는 것, 회피해서 그냥 집으로 와 버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이런 것, 이런 방법으로 처신처세를 하게 되면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꾸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고립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겉으로 볼때 그냥 착하다 착하다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볼때 비주장성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잘 지내는 시기에 우리가 해줘야 될게이 어떻게 이 비주장적인 애들이 자기 주장적이 될수 있게끔 도와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주장적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우리가 주장 훈련을 한다면 마치 잘못 생각하면 막 자기 고집 뻑뻑 부리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걸 우리가 주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주장이 아니에요. 그건 주장이 아니고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상대에게 누구에게든 편안한 음성으로 내가 따박따박 말할 거다 하고 상대도 자기 입장에 들 거니까 나한테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면 내가 잘 귀담아 듣고 그래서 서로 간에 적절히 타협하고 해서 내 몫을 찾아올 수 있는 내가 양보할 건 양보해주고 내 몫을 찾아올 건 찾아오고 5대5로 나누거든. 그래서 이런 게 주장이죠. 딱내할말다 하고 내거 챙겨야 될거 챙기고 할줄 아는 거. 그러니까 타협할 줄 아는 거. 내할말다 하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타협하고 적절하게 내 이득을 가져오고 이런 게 이제 주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침묵만 하던 친구들이 결국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침묵하던 애들을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자기 노출이 필요하다. 자기 말을 하게 해야 된다. 자기 표현을 하게 해야 된다. 무조건 하고 말수가 많아지면 좋아지는 거다. 해서 말수가 많아지게 하십시오. 욕을 하더라도 좋아지는 거니까 쭉쭉 다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표현을 자꾸 격려하고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자기 표현을 안 하던 애들이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거칠게 나오니까 이게 소리 지를 일이 아닌데 소리 지르고 화낼 일이 아닌데 화내고 막이 식으로 이제 자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를 잘 받아주고 넘어가면 나중에 한 2, 3년 잘 받아주고 넘어가면 자기 표현을 잘할 줄 알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하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어떤 면에서 차곡차곡 쌓인다고 봐야 되죠. 제가 볼 때는 대인관계에서의 불편함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장면에서든 가서 적응을 하려고 할때 적응에 어려움이 생기면 처음엔 불안감이 오는 거죠. 자, 유치원 시절부터든 초등학교 시절부터든 아무튼 불안감이 오는 거죠. 그 환경이 바뀌면 항상 요런 새로 적응해야 되니까 요런 상황이 되는 거고 불안감이 오고 그다음에 불안감이 오면 자기 따나 대처해 보겠다고 막 하는데 잘 대처를 하게 되면은 결국 문제가 해결돼 넘어갈 텐데 잘 대처가 안 되면 문제는 더 심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우울감이 오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나중에 해결이 안 되면 두손두발다 드는 게 멘붕에 빠지게 되는 게 요게 이제 조현병의 증상이고 망상이나 만청 같은 또는 조울증의 조증과 같은 한 군데 완전히 그냥 꽂혀서 그것만 고집하는 그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쌓여갈 때 요렇게 층층이 쌓여가서 나중에 문제가 폭발한다 할것 같으면 회복기에 걷어질 때에도 하나씩 이렇게 걷어진다는 거예요. 걷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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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어지면 증상이 다 걷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문제가 돼. 활성기 증상 다 걷어지고, 부수 증상이 다 걷어지고. 그럼 그 증상 다 걷어졌다고 문제 해결이 된 거냐? 해결 안 됐다.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라고. 다 증상이 다 걷어져도 끝끝내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대인관계 불편감.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대인관계에서의 비주장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이고요. 하나가 이제 회복기의 미래 결과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증상에 대해서 제가 비유하는 몇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증상이라고 하는 것을 연기로 비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기와 불의 비유. 우리가 다들 활성기 증상, 특히 증상 중에 활성기 증상이 가장 놀라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도 의사들도 무조건 증상 없애야 된다에 초점을 두고, 가족들도 무조건 증상 없애야 된다에 생각을 하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활성기 증상이 막 나타나고 하면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고 안 보이던 모습을 보이니까. 그리고 저게 뭐 어떻게 될지 혹시나 위험한 건 아닌지 걱정스럽고 하니까 그거를 뭐 없애려고 할 수밖에 없고 등등한데, 이때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뭔가 증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자, 이게 그냥 뇌로 이야기하자면 뇌가 지금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겉으로 증상을 보이니까 혼란에 빠진 뇌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린 약을 먹어야 된다. 잠을 푹 자야 된다. 자, 뇌를 보자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증상 자체보다도 증상이 올라오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 났으니까 연기가 오르는 거지. 연기가 그냥 나는 게 아니니까. 연기를 보고 깜짝 놀래서 하면은 연기에 막 연기 흩겠다고 난리 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원인 제거를 하겠다고 들어가야 된다. 자, 뇌가 불안정하다. 뇌가 탈이 났구나 하면은 약을 먹여야 되고 잠을 푹 재워야 되고 이렇게 해서 뇌를 다시 안정 상태로 들여보내 주려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한 뇌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게 도와주면 이것도 뇌의 안정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뇌의 안정,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되고, 사회 환경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되고, 나아가서는 영성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안정을 시켜줘야 된다. 막 이제 증상이 막 올라오거나 하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신경 써줘야 되는 건, 아,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구나. 요게 달리 말하자면 급한 불 꺼줘야 되겠구나. 불 꺼주는 거예요. 안정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단지 안정을 시켜서 불을 껐다라고, 안정을 시켜서, 이거 안정을 시켰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마다 올라올 때, 올라오는 것과 관계된, 뭐, 아까 김지은 선생 말에 얼핏 불씨라는 표현을 했지만, 불씨에 해당하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망상이 있다. 자, 우리가 이 망상이라고 하는 거나 환청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고장난 테레비에 라디오에 고장난 잡음이라고 생각할 거냐? 아니면 이게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 거냐? 아, 비교하자면 꿈이라고 할때 우리가 꿈꾸는 것 계속해서 매일처럼 꾸는 어떤 악몽이 있다든지 어떤 종류의 꿈을 꿀 때에 우리가 이 꿈이 단지 개꿈이라고 생각할 거냐? 꿈의 내용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건 개꿈이다. 무조건 꿈을 안 꾸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 꿈에 계속해서 누가 등장하고 꿈에서 계속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할 때에, 아, 이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고 해서 그것을 다루어 줄 거냐? 하는 그런 문제. 이거 꿈의 내용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냐? 처럼. 망상의 내용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냐? 환청의 내용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꿈이 반복적인 꿈이라든지 아주 강렬한 꿈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자, 이게 얼마나 의미가 크면 우리가 단지 생각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로 들릴 정도면 이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상도 계속 그런 종류의 어떤 조직, 그런 종류의 어떤 마치 현실처럼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생생한 망상이라고 한다면 그게 분명히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망상을 갖게 된그 어떤 심리적 기저에. 그러니까 그 의미를 파악해내고 포착해내면
서로 간에 도와주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그럼 그 의미는 어떻게 파악해내고 포착해낼 수 있느냐?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저절로 파악이 되고 포착이 되죠. 우리가 꿈도 저 꿈의 내용이, 저 꿈을 왜 저렇게 꿈을 꾸느냐? 꿈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면 그 꿈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봐야 되거든요. 자세히 물어보고 연상되는 게 뭐냐, 연상되는 게 뭐냐 해서 계속 물어보다가 보면 꿈의 의미를 우리 의미에 다가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망상과 환청도 그런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증상에 대해서 일단 보면 화들짝 놀라시는데 대다수 증상은 뭐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험한 증상이 아닌 다음에는 내버려 놔놔도 별 문제 없어요. 아무리 겉보기에 막 현란하고 기괴하고 이상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위험하다는 건 뭐냐? 저대로 두면 자살하겠다. 저대로 두면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겠다. 칼로 다른 사람 찌르겠다. 뭐 등등. 그런 게 위험한 증상이에요. 그런 위험한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비자의 입원, 강제 입원을 시키셔야 되죠. 그래서 또 폭력. 폭력, 신체 폭력, 언어 폭력은 괜찮지만 신체 폭력, 기물을 때려 부순다든지 사람을 때린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면 강제 입원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증상은 위험한 증상이냐, 위험하지 않은 증상이냐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위험한 증상은 강력하게 대처한다.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게 112에 신고하고 강제로 입원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다뤄야 되고요. 위험하지 않은 증상은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약이 꾸준히 들어가는 동안에는 결국 증상은 차차 줄어들 거다. 언젠가는 없어질 거다 생각하고 약 꾸준히 먹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겠느냐?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가만히 내버려 두고 가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치료를 시작할 때 우리가 치료의 시작점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물치료, 또 하나는 심리상담, 또 하나는 부모와 자녀 관계. 요세 가지를 가지고 치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에서 약도 먹고 심리상담도 받고 그 다음에 부모하고 자녀 관계도 좋고 이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으면 시작하기가 되게 수월하죠. 치료를 시작하기가. 그런데 셋 중에 결여된 게 있으면 결여된 건 빼놓고 가는 수밖에 없죠. 약 절대로 안 먹으려 한다. 절대로 안 먹으려 하는 친구를 약 먹일 방법이 없고, 심리 상담 절대로 안 받으려 한다. 심리 상담 받을 길이 없고, 그럼 남는 게 부모 자녀 관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도 절대로 안 먹으려고 심리 상담도 절대로 안 먹으려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뭐 병원에 데려갈 길도 없고, 그래야 되면은 그냥 부모가 자식한테 무조건 하고 잘해주는 거.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딱 달라붙게 만드는 거. 이 세상에 우리 엄마가 최고다, 우리 아빠가 최고다,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 그렇게 내가 애하고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관계를 더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데 여기 초점을 두고 여기에 공을 들이시고, 그 다음에 지는 교육을 받으러 안 다니고 상담을 받으러 안 다녀도 부모님이 먼저 이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 교육받으러 다니시고 상담받으러 다니시고, 부지런히 노력하시다가 보면 결국 2, 3년 뒤에 몇년 뒤에는 자식이 부모님 따라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되면은 약 먹일 길이 정이 없어도 부모 자녀 관계가 좋으면 그때는 부모가 내 소원이다. 네약 먹자 하면 자녀가 알았어, 내약 먹어 줄게 하고 약을 먹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가셔야지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보면 증상에 화들짝 놀래서 막 증상 없애는 데에다가만 무조건 하고 초점을 두는데, 증상은 당연히 없애야죠. 증상이 뭐 망상이다, 환청이다, 그 심한 거를 그대로 두면 지도 힘들고 하니까 당연히 증상을 없애려고 약도 먹어야지 되고, 우리가 또 증상 없애는데 매우 좋은 방법이 자기 노출, 자기 표현이거든요. 환청도, 망상도 다 실컷 이야기하게끔 해주면 이제 증상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고름 쭉쭉 짜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증상을 한편으로는 가라앉히는, 없애주는 데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지만,
증상을 없앤다고만 해서 그게 병이 없어지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를 찾아서 제거해 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자면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이 증상을 따라가야 이유가 찾아진다 하는 거예요. 망상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아하, 그래서 이런 망상을 갖게 됐구나. 환청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아하, 어떻구나라고, 요게 이해가 되게끔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상은 연기에 불과합니다. 증상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증상 없애겠다고 거기에 너무 주력하지 마십시오. 증상은 연기에 불과합니다. 증상을 없애긴 없애야 되지만 웬만한 증상은 내버려둬도 큰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증상이 이렇게 생기면, 아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안정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요게 불을 꺼주는 방법이에요. 안정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러면서도 왜 그런 말을 하게 됐지? 왜 그런 뭘 하게 됐지? 그거를 찾아내면 요게 일종의 앞에 우리 김전생이 이야기했던 불씨를 찾는 거잖아요. 불씨를 찾아서 불씨까지를 제거해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증상은 연기에 불과합니다. 증상을 없애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병과 삶. 아무리 증상이 현란해 보이고 등등하더라도 병 치료에만 전념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삶을 같이 봐주시고 그가 그의 삶을 풍성하게 잘살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해주셔야지 되고, 그러자면 삶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뭔지를 봐서 이걸 풀어주려고 해야 됩니다. 크게 보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로 목표. 자기 원하는 삶을 사는 이 진로 목표. 요게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대인관계 불평등. 요게 문제가 되죠. 이두 가지가 잘 해결되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죠. 자, 그럼 첫 시간 강의는 이렇게 김재은 선생 첫 시간 강의는 이제 이렇게 마칠까 하거든요. 김재은 선생 마친다고 멘트해 주고 마칩시다. 네, 보충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가 원활했습니다. 네, 옆에 보충 설명하는 데서 혹시 뭐 좋았던 점이라든지가 뭐가 있나요? 더 강조해 주셔서 좋았고요. 그리고 증상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가족 교육을 할때 중요한 점이 좀 메시지가 한 시간을 강의를 하더라도 한 가지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 보충 설명을 들으면서 아, 증상이 우리가 처음 보는 거여서 다들 놀라지만 이 증상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증상보다 더 중요한 그럼 만약에 망상이 생기면 뭐 처음에 안정을 시켜주고 안정시켜주면, 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뇌의 안정, 그리고 마음의 안정, 그런 여러 요소들에서 안정을 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이러한 망상을 따라가야지만 그 뿌리를 만날 수가 있으니까, 자기 노출을 통해서 잘 들어주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해주고, 근데 그 문제는 보통은 이제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라던가 아니면 향후 진로 문제, 그렇습니다 하고, 요약이 됐습니다. 나는 이제 오늘 김재원생 강의하는 거를 들으면서, 그리고 나도 보충 설명하면서 느낀 게, 하나가, 김재원생 오늘 표현에서 불씨라는 표현이 참 좋았어요. 내가 이때까지 나는 연기와 불과 연기로만 설명을 했는데, 오늘 불씨를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다라고 하는 거를 불씨라고 표현하는 게, 아, 훨씬 더 정확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님께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어떤 강의에서 잔불을 꺼줘야 된다, 아, 이렇게 그랬어요. 잔불을 꺼줘야 혹시 된다, 이 들은 적 있으세요? 이야기했구나. 예, 그래요. 들었던 것 중에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불을 꺼주는 거에 해당되는 게 내가 볼때 안정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뇌를 안정시켜주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고, 환경적으로 안정시켜주고, 이렇게 무조건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이다 해서 영성적으로 생물, 심리, 사회 영성적으로 안정시켜줘라 내가 강조하는데, 그게 불을 꺼준 거에 해당이 되고, 안정을 시켜주면. 그런데 안정을 시켜주면 많이 이제 증상도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지만, 안정을 시켜준다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고, 거기 이제 불씨가 남아 있잖아요. 잔불이 남아 있을 텐데, 이 잔불을 마저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랬을 때그 잔불이 뭐냐? 하나가 대인관계 어려움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진로 목표다. 그러니까 내가 볼때 우리 당사자들한테 끝끝내 남아있는 어려움, 이전에는 한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비주장성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오늘 강의하면서 얼핏 내가 말을 했지만, 이걸 따로 이야기했었거든요, 이전에는. 근데 내가 볼땐 진로 목표, 진로가 불투명한 것, 삶의 목표가 불투명한 것, 이게 미해결 과제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과 진로 목표가 불투명한 것, 이두 가지가 미해결 과제다.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옆에 댓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재은 선생님 사례가 너무너무 공감이 됩니다. 우리 집 옛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깨우치게 됩니다. 사례 강의 감사했습니다. 더욱 아들과 잘 지내도록 노력하고 강의 열심히 들어야겠습니다. 사례 강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교수님께서 아까 그 증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불과 연기에 비유해 주셨지만, 보통은 그 붓기에 많이 비유를 해 주셨거든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 퉁퉁 부었다가,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은 이 붓기가 가라앉고, 그래서 증상과 스트레스의 그 관계를 이 붓기에 비유해 주신 적이 많으시고, 또 교수님 강의 들으면 들을수록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깨우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 증상의 세기와 삶의 만족도는 정비례하지만은 않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증상이 있더라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당사자들 망상하면서도 또 즐겁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진로 목표는 앞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기에 진로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시간 강의 너무 공감이 되고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